바로 인챈트를! 하, 떨리는 순간이야. 매우 떨려. 보기 10초 전. 간다. 제발. 이런 그지 같은 세상. 골도 보기도 싫다. 곡괭이가 골도 보기도 싫어. 정말 골도 보기도 싫은 곡괭이가 탄생을 해왔다. 회오리라도 붙어주지. 회오리라도 좀 더. 야 진짜 하루 종일 쓰겠다. 일단 석탄으로 굽자. 나홀로 장기 컨텐츠에 진짜 딱 맞는 곡괭이다. 영원히 쓸게요 여러분들. 이 모드 끝날 때까지 써도 남을 듯. 자, 철 월드를 가기 위해 지금부터 석탄으로 붓기를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붓기 시작합니다. 택 두 개. 자, 모든 걸 다 구워야 해요. 야 돌을 좀 더 캐야 되겠 것 같은데? 진짜? 돌을 좀 더 캐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시프트를 누르고 설치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아니 그때도 옛날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알아두시라고 한 번 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야, 우리는 지금부터 삽을 만들자. 눈 아프죠, 여기? 아이씨,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자, 자수정삽. 수정삽. 우리의 수정삽으로. 우린 자갈을 킵시다. 자갈은 많으니까요. 수정삽. 크, 개빨라, 개빨라. 빠른 거 맞지? 빠른 거 맞죠 여러분? 야 근데 왜 수정삽으로 캐니까 자갈이 잘 나오냐?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요? 자갈이 뭔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방금? 아니 비슷한 거구나. 잠깐만. 정말 잠시만 제가 본방에다가 얘기 좀 하느라 여러분 죄송해요. 본방이 좀 빡치게 해가지고 저를 아까부터 살짝씩 슬프게 해가지고. 이거 멀티 안됩니다. 이거 랜서버로 열었어요. 랜서버로 맞나? 자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일단 라이터를 석탄 라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탄을 구워야겠네요. 목탄을 만듭니다. 4개? 맞나? 4개. 그 다음 라이터. 라이터는 금방 만들죠. 라이터. 예, 거꾸로 됐죠. 라이터를 만들고 석탄 나라 가고 싶다 빨리. 첫 번째 나라는 석탄 나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야 이거 철나라부터 갈 수도 있겠다. 철나라 잘하면. 잘하면 철나라 갈 수도 있겠다. 야 철나라 되겠다 얘들아. 야 철나라 되겠다. 철나라 갈 준비할까? 모르시? 모르시 철나라 갑시다. 야 스톤나라 레드스톤나라도 갈 수 있어 우리 잘하면. 대박인데? 야 오늘 레드스톤나라도 갈 수 있겠다. 와우 그래도 이쁘게. 오케이 크으.
나 스톤 나라. 우리 스톤 씨 나라. 예, 핫. 괜찮소, 가까워도 괜찮소. 이거는 나라 없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지? 다이아몬드, 금, 에메랄드. 아, 이렇게. 자. 목탄 다 구워졌나? 준비됐나, 목탄? 자, 창고를 만들자. 그보다 내가 창고를 만들어야겠어. 창고를 만들어서 떠나자고. 새로운 세계로. 나 먹을 거는 가져오고 있고, 사과. 이거 가져가자. 일단 굉장히 필요 없는 것들을 넣어주고요. 넣었다가 다시 빼자. 자, 필요한 것들을. 내구성, 곡괭이, 삽, 칼. 이걸로 방어구를 만들고, 이거는 블럭을 만들 수가 없네, 보니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먹을 거 빼고, 석탄 빼고. 석탄 블록은 됐네. 돌 좀만 가져가고. 오케이! 잠깐만, 석탄 블록도 설치할게요. 그니까 행복갱이를 못 만든 게 아쉽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좀 많이 구한 것 같아요, 광물을. 그죠? 어, 됐다. 라이터는 따로 만들어야 돼요. 여보세요. 그럼 이게 되게 잘 만든 게 보여드릴게요. 우리에게 지금 라이터가 있잖아요. 라이터가 있는데 이걸로 그냥 이렇게 불을 붙이면 이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다 모든 걸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 철나라로 가기 위한 철 라이터는 철로 두르면 됩니다. 철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철나라 전용 라이터가 완성이 안 되죠. 왜냐면요, 이미 라이터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라이터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돌려주면 철나라 라이터 완성. 자, 이번에는 석탄나라 라이터를 만들 건데요, 석탄나라 라이터는 만드는 게 좀 달라요. 이렇게 목탄 4개와 석탄 4개, 그 다음에 라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자, 자, 어, 뭐야. 신남, 신남.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따따따따인가? 근데 우리 목탄을 안 뺐네, 목탄을. 목탄을 였단 거였지. 따따따따. 다음에, 따따따따. 다음에, 딱 하면은 이제, 예, 코일 포탈 전용 라이터.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레드스톤 나라, 레드스톤 블록과 레드스톤이 필요하죠. 어, 뭐야, 데빌 크리스탈이 있는데? 야, 우리 데빌 크리스탈 만들어볼까? 야, 이거 데빌 크리스탈도 굉장히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네. 이거 공격력이 몇이냐? 9짜리. 아, 쓰레기네, 데빌 크리스탈. 역시 다이아가 쓰레기예요, 이날, 이 모드에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었던 건지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봅시다. 아, 레드스톤을 빼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 레드스톤을, 아, 이거 뭐 안 만들었네, 이건. 이렇게 만들고, 가운데다 놓고, 십자가하고, 다음에 끝에 놓고, 이렇게 하면은, 자, 레드스톤 라이터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갈 수 있는 세계는 이거 세 개거든요. 어느 나라부터 가볼까? 아, 맞다. 우리 이것도 만들기로 했지. 어디 나라부터 가볼까? 일단 제일 무난한 우리 철나라, 석탄 나라부터 가자. 제일 무난하잖아. 어때?
제일 무난한 석탄 나라부터 갑시다. 제일 구하기가 쉬운 게 석탄이니까 석탄부터. 오케이? 갑시다. 어! 아, 좀비 나왔다! 아, 이거 이놈 입으로 나랑깨 나랑깨 거리는데, 이거? 야, 우유조 얘네. 나랑깨 이래. 자, 석탄 나라로 갑시다. 위험하니까 빨리 가야 해요. 갑시다! 고고씽! 어! 석탄 나라로 우리는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뿅! 뭐지? 뭔 소리야 이거? 어, 말 그대로 석탄이 있군요. 와, 석탄 말 그대로. 어, 뭐야 뭐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야, 몬스터들이 새롭게 생겼어. 뭐죠? 얘 뭐 줬냐? 야, 침대 줘, 침대. 와우, 착하니네, 착하니. 말 그대로 그냥 석탄 나라네. 오, 어, 이쁘니. 어, 여기도 있네, 우리 이쁘니. 어, 야, 얘 칼도 들고 있다. 야, 얘 좀비인가 봐. 좀비 옷 입고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좀비가 너무 많다. 오버킬은 뭐야? 아, 뭐야? 야, 우리 팀은 없냐? 도망가자, 지금. 야, 터트려, 터져. 그렇지! 아, 근데, 얘는 안 죽어. 야! 어, 너네 너무해! 야, 나 죽는다! 오! 어! 뭐야? 누구야? 뭐 줬냐? 누구냐? 누구냐? 야, 누가 나 때린다니까? 야, 누가 나 계속 때려, 누구야? 어, 누구야? 야, 누가 나 계속 때려? 뭐야? 누구야? 뭐야, 뭐야? 야, 귀신인가? 이 모드에 귀신이 존재하나봐요, 여러분. 히로딩 같은. 야, 은신 몬스터가 있나봐. 엄마, 너 애기 몬스터도 있네, 여긴. 야, 여기서 레벨업 30 찍어도 되겠다. 야, 레벨 꿀이네. 이런 데서 레벨업을 하면 되네. 그래, 해운곡갱이를 뽑을 자. 야, 크리퍼가 얼굴이 이상해. 기분 탓인가? 내가 방금 얼굴이 이상한 크리퍼를 봤거든? 아, 진짜 안 죽어,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진짜 안 죽는다? 야! 좀 죽어! 죽어! 야, 나 죽는다. 어, 죽였다. 야, 음반 준다, 음반. 이 노래 들어보고 싶다. 야, 이쁜이 또 오네, 이쁜이. 이쁜이! 반가워, 이쁜이. 또 누구야? 야, 배고픔 대신다. 점프해서 때리면은 세집니다, 선생님. 대박, 얘, 얘, 야, 얼굴 봐, 얼굴 봐! 야, 얼굴 봐! 엄마, 엄마! 쟤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뭐야? 야, 거미, 너도 너네 진화 버튼, 진화 있니? 설마? 아, 이 아저씨, 야, 이 아저씨 졸랐을 텐데. 또 나왔네, 이거. 야, 이번에 다른 애도 나왔어. 야, 이거 도망가자, 일단. 후퇴, 후퇴, 후퇴! 후퇴할 것 같냐, 내가? 너희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어디든지 덤벼! 누구든지 덤벼. 다 죽여줄 테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덤비거라. 는 굴하다. 너네 좀 세다. 나 포갈난다. 이러면 안 된다. 어, 레드스톤을 주는 아이구만. 너는 레드스톤 나라에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 왔지? 놀러왔니, 잠시? 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어, 보스 잡는 느낌이야.
개탱커야 개탱커. 절대 죽지 않아. 야, 나 벌써 칼 4구로 다 써가. 방어구는 설마? 방어구도 거의 반 다 써가. 반 써가네. 점프해서 잡아야겠어. 내가 점프샷은 안 할라 했는데 너무 나쁜 짓 같아서 너네 다 뒤졌어 오늘. 어, 다이아 줘! 와우! 야, 얘도 한번 다이아 줘! 어? 일단 석탄 나라는 다음에 다시 오자. 무섭다. 이번엔 너희들 아직도 살아있구나. 야, 저쪽 가니까 레벨이 왜 낮아. 아, 13. 야, 먹을 것 좀 구해가야겠어. 야, 여기서 먹을 거 구하는 거 굉장히 쉽지. 너 캐면 돼. 먹을 거 좀 구해가자. 음반 넣어놓고 가자. 어, 굉장한 모드야. 정말로 굉장한 모드. 다이아블 칼 하나 더 만들고 좀만 레벨업을, 레드스톤 나라에서 레벨업을 하고. 야, 레드스톤 나라부터 가자. 두 번째 나라 레드스톤 나라 너로 정했다. 레드스톤 나라. 아, 배고파. 군단! 과연 레드스톤 나라 어떻게 생겼을까요? 말 그대로 그냥 레드스톤밖에 없군요. 레벨업을 합시다. 여기 레벨업을 위한 파밍 장소고요. 좋아, 우리는 레벨업을 할 수 있어. 좋아. 버그 쓰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미친 모드입니다 여러분. 바로 미쳤죠 여러분. 레벨업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 벌써 18. 벌써 18입니다 오,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다. 오, 잠깐만. 이번엔 또 크리퍼가 다르다? 넌 뭐냐? 얘는 평타 때리는 크리퍼인가? 아, 얘는 평타 때리는 크리퍼가. 야, 철칼 주네, 철칼. 아, 이 아저씨 다이아 주는 아저씨인데? 다이아 주는 아저씨.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다이아 주는 아저씨야. 근데 얘 졸라 센 아저씨네. 아, 이거 데미지 쓰는 그 플러그인인가 데미지 뜨는 그거 모드로 넣어도 괜찮겠다. 얘 체력 얼마인지 볼 수 있어서 더 레이드 잡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 어, 죽어, 죽으라고. 언제 죽어? 죽으란 말이야. 죽어, 죽어. 왜 안 죽어? 좀 죽어. 죽어, 죽으라고. 어, 됐다. 어, 굉장히 위험한 나라야. 어, 크리퍼 씨 안녕하세요. 당신은 날 죽일 수 없어요. 왜냐면 당신은 터지지 않죠. 아, 넌 날 죽일 수 없어요. 도망갈 거야. 야, 나 다시 땅캐러 간다 얘들아. 너네들은 날 못 잡아. 여기서 뭐, 동물 좀 잡고 가자. 평타 크리퍼야. 개 귀엽게 생긴다니까 크리퍼가. 진짜로. 야, 레벨 30 찍을 수 있어. 금방 찍을 거야. 야, 레벨업 개꿀이다 진짜. 여기에다 효율곡갱이가 있었어. 막 효율곡갱이 개대박이지 개대박. 레드순으로 지금 벌써 이만큼 채웠어. 야, 근데 내구성 때문이라도 지금 절대로 곡괭이가 안다는 것 같아. 자, 한번 보자 우리 내구성 곡괭이의 형의 그 내구도를. 한번 치면은 1163 그대로 1163. 몇 번을 치면 1162가 될까? 이제 1162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치면
116이야. 다섯 번 쳐야지 이게 116이래. 6천 몇백 개를 캘 수 있는 거네 그럼. 어, 야 여기도 물이 있어. 야, 여기도 지하 세계가 있다. 졸라 신기하게. 아, 쩐다. 땅 팔 수 있다고 지하 세계도 만들었네. 귀엽네. 땅 팔 수 있다고 지하 세계도 만들어놨어. 진짜네. 지하 세계가 그러니까 그 물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강물 캘 때도 물을 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느낌 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하지만 다이아 따위 없다. 레드스톤뿐. 우리는 레드스톤만 모으면 된다. 야 많다 많아. 레벨업 개꿀이야. 야 진작 레드스톤 마을을 거기 포기하고 그죠? 아 이거 진짜 금방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바로 여길로 올걸. 몰랐다 몰랐다. 나라는 에메랄드 나라, 금 나라, 철 나라, 레드스톤 나라, 석탄 나라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석탄 나라와 레드스톤 나라를 왔습니다. 이 다음 역은 철 나라입니다. 네, 이 모드는 다이아가 금렉입니다. 갑시다. 다이아 나라도 있고 에메랄드 나라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통일걸요? 보통? 이거 서버가 보통일걸요? 안녕? 야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나 올라갈 수가 없다. 나 간다 얘들아 안녕! 야 나 레벨업 하고 갈거야. 인증 타러 간다 뿅! 뿅!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